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작년에만 중국 내에 5,600개 초등학교가 폐교하였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중국에서 일어난 현실인데요.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한국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지만 감소율은 중국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몇 년 안에 한국을 넘을 거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보고 처형장으로 가는 줄이라고 표현을 하며 현재 농촌학교와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국립학교로까지 이러한 변화가 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내에서 농촌학교의 통폐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21세기 초부터 농촌 초중등 학교의 해체 및 통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줄어든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중국이 학교를 통폐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지자체 단체와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임금을 연체해왔습니다.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공무원들의 급여가 밀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에 중국 본토에 폭설이 내렸을 때 3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던 환경미화원들이 제설 작업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중국 교육계까지 온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초등학교 이외에도 중고등학교에서도 정식 교사들을 해고하고 임시 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 정부의 현실입니다. 开封一所小学拖欠教师工资长达半年之久，连学校食堂也没有正常供应饭菜。教育就是教育，这是文明社会的基石。说实话，老师也是普通人，他们也有日常开支，包括房贷、车贷，他们也需要养家糊口。 对于该校欠薪情况，我们将持续关注。为啥没上课呢？没有老师，因为拖欠，老师工资全部都。初三的多位老师突然辞职了，得知这一情况，家长们当时就炸了。但在这个时候呢，学校居然一个老师都没得。拖欠工资不是说我们每个月不发，3500，比如说3000呢，我们发2000，5000呢，我们发4000，是这样子来发的。所以啊，就说是。 拖欠这工资导致今天这种现象，绝对不是助教原因。因为拖欠，老师工资全部都走了，没有老师，对，但是初三、复读生，因为娃娃是最后冲刺阶段。他在下面说的是每个月的工资正常发放，如果正常发了，我们老师还会走啊。我们有记录，现在3月份就给我们发了3月的工资，我2月份就给他们说了，我怀孕了，我的医保从去年没有交。东西从全是我们老师的问题，所以我们真的是被迫无奈。 심지어는 교사 연금까지 손대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서 퇴직 교사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일어났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교사들 임금도 체납하는 상황인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 중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칭 냄새나는 고기 사건입니다. 중국 운남성 쿤밍시의 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냄새나는 돼지고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날 정도면 얼마나 상태가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실제로 학교에 납품이 되어 조리된 고기에서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난 것을 한 학부모가 발견한 것인데요.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뭘 먹고 생활하는지 급식소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나온 돼지고기 요리에서 심각한 악취가 나온 것입니다. 학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소식은 일파만파 퍼져 학교에 수많은 학부모들이 몰려들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里面了吗？现在里面还有吗？我们是取了一部分样品吗？现在闻着确实是有的。第一点多钟的时候有家长进去看到了。我马上报警，这个整瓶肉都是臭的，我马上报警。啊，他没有良心了啊！来，所有的人全部来闻闻这肚子多臭，好臭，真的，这是上今天量的，真的很臭，真的。打吊针，哎呦，这个星期两次肠胃问题打吊针了，因为谁说都想肚子痛，谁说拉肚子？他就吐又拉，想到的孩子吃了那么久，我就忍不住了。 실제로 학교에 납품이 되어 조리된 고기에서 심각할 정도로 냄새가 난 것을 한 학부모가 발견한 것인데요. 사건 발생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관영 매체인 CCTV까지 나와서 취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아이들 중에 복통을 겪은 아이들이 수일 전부터 있었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납품된 식재료는 보관이나 조리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납품이 되었을 때부터 변질이 되었습니다.
즉, 저렴한 가격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다 보니 애초에 변질된 식재료를 납품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교 측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를 점거하며 사건이 점점 심각해지자 학교 측에서 교장이 나서서 이에 대한 공개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회의장에서 학부모들의 항의에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며 그대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업로드하였던 방탑식당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해당 영상에서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인플루언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에서는 냄새나는 생선은 먹을 수 있지만 냄새나는 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업로드한 방탑식당에 등장한 인플루언서의 말처럼 중국에서는 냄새나는 고기가 납품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조리사는 정식 고용된 조리사가 아니라 임시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요리를 했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육류를 기름에 절이듯이 튀기거나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니 원재료가 상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한국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리사가 임시직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 학교에서는 현재 정직원을 찾기가 힘듭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교사도 3개월 기간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부동산을 시작으로 정부 보조금이 끊기자 모든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숫자도 줄이고 이제는 아이들 먹일 음식의 식재료 수준까지 형편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줄까요? 학교는 학부모가 수시로 구내식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현재는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학교 문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급식소 직원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부모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감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냄새나는 고기는 일반적인 경로로는 구매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1학년이고 점심은 15위안입니다. 음식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들은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곤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온갖 검사에서 불합격됐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밥을 먹다가 한 달에 두 번씩 위장염에 걸렸어요. 선생님께 음식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도 그냥 참으라고 하셨어요. 냄새나는 고기를 먹는 학교가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고기는 역겹고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집으로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누가 식재료를 계약했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매 수업마다 두 명의 부모님이 수업에 참여하며 매일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우리 중학생 아이들도 학교 급식소 음식을 먹지 않고 한 끼에 25위안을 내고 호의족 친구들과 함께 한랄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현재 중국은 정부의 공적 보조금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을 겪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무원들의 급여가 몇 달씩 밀렸고 어느 지역의 학교는 3년을 밀린 것도 있다고 할 정도니 그 심각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황당한 사실은 이러한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의 길거리 음식 영상을 올리고 이를 두고 비위생적이라고 비웃는 총극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유출되는 중국 음식 위생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은 재료비를 아까기 위해서 학교 급식실에 썩은 식재료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상한 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